완전 이상해. 근데 이걸 해보니까, 선생님 답을 해보니까 허리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허리만 허리가, 믿는 근데 내가 발을 자꾸 강조하잖아. 이래놓고, 발을 아무리 해도 안 있나 봐. 목을 이래갖고, 머리를 강조를 해야 돼. 이래놓고, 이래갖고, 뒤 발이 알도록 있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발이 딱 알았지. 목을 뒤로 더 해, 뒤로. 목을 항상 앞으로 하고 있단 말이다. 이래갖고. 발하고 지금 목하고 발만 딱 살아가. 발이 힘을 딱 잡은 걸 보고, 손이 여기를 잡고, 턱이 뒤꿈치 발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밀면 허리가 밀지 않고 이게 밀어요. 다리가 밀어요. 조금 의식을 해서 그건 알 거야. 일반 사람은. 우리는 해서 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게 어렵다니까. 끝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이래갖고, 이래가 붙이면 이게 밀잖아. 그지? 이래갖고, 이래가 밀잖아. 이 문제를 위한 지금 서술하는 단전호흡이죠, 이게요? 서서 하는 게 보통 사람은 시키는 게, 목을 뒤로 보고 발이 알고 나서 이렇게 안 시킨단 말이야. 안 시키고 이래 놓고 이렇게 밀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밀지, 어디 발이 밀냐, 그지? 그 방법이 틀린 거야, 그걸. 머리가 항상, 머리가 뒤를 하세요. 손에 힘을 다 빼시고, 두 발에 힘이 가면은, 뒤꿈치가 발가락을 주고, 열 발가락 힘을 딱 잡은 다음에, 단전을 잡고, 턱이 항문을 뒤꿈치를 보면서 밀으세요. 다리가 밀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조금 되지? 말이 그렇게 하니까. 이봐. 이렇게 놓고 목을 뒤로 하세요. 무릎을 굽혀보세요. 굽혀봐. 두 발에 힘을 탁 잡았지. 무릎 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을 굽혀서 왼쪽 발이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잡은 다음에 손에 단전을 잡고 턱이 항문을 보시고 항문이 좋아지죠, 절로 살 뒤꿈치로 살 밀어보세요. 턱이 항문을 보면서 발로 가지나? 아니, 저야 가지지. 아니, 이해가 좀 되나? 어려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단전호흡 서술할 때 지금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니, 기운을 왜냐면 제가 오래 온 사람들 단전호흡을 좀 봐줘요. 그런데 뭐가. 그리고 이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아니, 그런 아, 게 이거 지금 뭐 거의 검은띠 이런 사람들도 단전호흡이 뭐 은퇴를 하고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이야. 그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근데 그래서 자료를 막, 막 찾아보고 질문을 엄청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준 데가 없는 것 나는 지금 이러잖아. 목을 뒤로 같아요. 두 가지 하시고, 다를 보는 아니, 거야. 내가 네, 여기 들어봐. 목을. 목을 뒤로 하시고, 두 발이 알면 무릎을 더 굽히세요. 더 무릎을, 굽혀서, 처음에 무릎을 굽히라고? 무릎을 굽히라고. 처음에 무릎 굽히고, 아니, 목을 뒤로 그러니까 처음에, 해보고, 맨 처음에 1번, 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완전히 굽히세요. 상체 기운이 없도록 발을 굽히세요. 그러니까 발에 힘이 딱 잡으면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힘을 탁 잡고, 그러면은 단전에 배꼽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요 손이 뒤 항문을 봅니다, 요 손이. 그러면은 손이 뒤 항문을 딱 보고 뒤꿈치 발가락을 보면서 뒤꿈치를 쫙 펴면서 앞으로 밉니다. 어디로 돼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뒤꿈치가 발가락으로 밉니다. 뿌리에서부터 왔잖아요, 지금요. 뿌리에서부터 다리, 뒤꿈치로 밀란 이래, 이랬다가 뒤꿈치가 발가락으로 싹 밀면 다리가 그냥 펴지지. 앞으로 밀면서 펴지지. 뒤꿈치가 뿌리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밀면서 기운이. 미는 게좀 그게 이해가 조금 되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되죠. 뒤꿈치를 밀면서 기운이 올라오는 이렇게 거죠. 말을 하는 기운이, 거죠. 기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 힘을 다 잡았잖아, 그지? 잡으면 뒤로 봤지. 이제 턱이 뒤꿈치 발가락 보면 뒤꿈치가 발가락으로 밉니다. 딱 되지? 조금 기운으로부터요. 이해되나? 기운으로요. 그래, 동작이 아니라 기운으로. 기운이라는 말을 그냥 지금 뒤꿈치에서 발가락을 밀으라고. 어려운 말을 쓰면 안 아니, 내가 그래 되니까. 안 하잖아. 뒤꿈치에서 발가락을 밀으라고 했어. 그게 조금 이해되지? 잘하시네, 사부님. 그게 사부님. 이해가 제일 빠르지? 여기 꼬리뼈 있잖아요. 그러면 항문 얘기는 지금 하지 말하면 안 되지. 꼬리뼈라 할까? 꼬리뼈를 살짝 뒤로 밀면 어때? 이게 뒤꿈치 꼬리뼈는 밀는 얘기가 절대 쉬운 얘기가 꼬리뼈보다도 요래갖고 뒤꿈치에 신경이 가야 돼. 지금 꼬리뼈, 뭐, 항문이 신경이 안 간다고, 처음 사람은.
우리는 학문이 시끄럽지 않고 오금을 쫙 피고 요래 갖고 요렇게 자꾸 숙이면은 그건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상체에 힘을 못 빼요. 아니 그래 이렇게 힘으로 빠져야 되는데 상체 빼라 하면 상체 빼는데 3년 걸려도 못 빼라 하면 더 뭉쳐 안 돼. 그리고 요래 놓고 그런 소리 안 해야 돼. 안 해놓고 이것만 할 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무릎을 굽혀라 소리 아무도 안 해. 무릎을 탁 굽혀봐. 굽혀면 밑으로 힘이 가지고 물도 안 가지. 그지? 갔으면은 턱이 살 항문을 보면서 무릎 굽힌 뒤꿈치 발가락을 보면서 뒤꿈치가 발가락을 싹 밀면은 무릎이 그냥 펴지잖아. 턱은 아직 보고 있고. 예, 혼났네요, 사범님. 예, 사범님 혼나요.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 예. 무릎 굽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것만 되면 단전호흡이 돼. 예. 입문자를 단전호흡 중에서, 이제, 위안 단전호흡 중에서, 이제, 일단 서서, 처음에 이제 다리에서부터 기운이 올라와서 단전호흡을 밀어주는 거, 그것까지 했고요. 기본이에요. 예. 이제 그 다음 이제 시작하는 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하는 거 뭘 예.